첫 번째 야나모 현재 2위 아케론. 두 번째 야나모 현재 4위 아베르누스. 너왜 4위냐? 세 번째 야나모 현재 1위 타이달 웨이브. 네 번째 야나못 현재 3위 사일런트 클럽스텝. 그리고 대망의 다섯 번째 야나못은 바로 슬러터하우스입니다. 아니 갑자기? 총 프레임 퍼펙트 수 65개, 대놓고 챌린지급 난이도의 4배속 웨이브가 무자비하게 나오지만 1분 넘어가니까 챌린지 아님을 시전해버리는 개악실맵이라고 볼수 있죠. 덕분에 드랍파트를 익히려면 지옥같은 어템 박치기를 해야만 하고 컨시해지기까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만 비로소 한번 넘어갈까 말까한 수준에 다다릅니다. 게다가 브금이라고 넣어놓은 곡은 시종일관 비명만 지르고 있기 때문에 맵의 싱크라는 요소는 코빼기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나마 앞서 소개했던 익대들은 노래 싱크라도 신경 쓴 부분들이 꽤 있는데 이 녀석은 그냥 깡 피지컬 체급으로 밀어붙이는 타입이라 취향에 따라서 3위인 사일런트 클럽스텝보다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죠. 애초에 맵 원본이 언너프 사클탭처럼 클리어를 상정하지 않은 채 제작된 맵이었고 그것을 가능하게 너프한 버전이기에 게임풀이 좋지 않은 것도 이 맵의 난이도가 올라간 데 한몫했습니다. 당연히 슬러터하우스는 베리파이 되자마자 압도적 1위로 포럼에 등극. 맵 이름이 도살장이라는 섬뜩한 네이밍과 기괴한 브금, 미쳐버린 난이도의 3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드디어 1위다운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맵이 지메기에 등장했다며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압도적 1위로 강렬한 인상을 보여줬던 슬러터하우스는 현재 8등 딱을 해버리면서 예전의 위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탑10은 탑10! 4배속으로만 빠르게 지나가 놓치고 있던 디테일들을 오늘 야나못에서 하나하나 까보면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은 0.5배속 큐브 파트로 시작합니다. 보시는 점프들 중 슬로우가 걸린 부분이 푸퍼팩 점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 점프는 푸퍼팩과 더불어 직관적이지 않은 타이밍으로 넘어가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머지 푸퍼팩 점프 두 번을 넘어가면 첫 번째 큐브 파트가 끝납니다. 여기까지 저의 예상 레이팅은 6.0입니다. 여긴 푸퍼팩이 없는 구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암막이 너무 짙다는 것이죠. 뜬금없이 비행기가 한번 나오는데 여긴 할만합니다. 이후 점프 3번이 나오는데 이것도 할만합니다. 다만 너무 어두워서 가시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씩 밝아지면서 푸퍼팩 점프로 시작하는데 여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가시 밑단이 덜 밝아져서 점프 시작 위치가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대륙 횡단 푸퍼팩 이후 또다시 나오는 착지 지점 맞추기 푸퍼팩 그리고 마지막 국룰 가시 푸퍼팩까지 야무지게 넣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의 예상 레이팅은 6.8입니다. 큐브 파트만 놓고 평가를 해보자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보통 저속 큐브 푸퍼팩이 프랙티스에서 체감 난이도가 많이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큐브 파트는 클릭수도 적고 생각해야 될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 조금 낮은 레이팅을 줬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듯이 큐브 점프 두 번이 나옵니다. 이후 등장하는 웨이브는 그냥 말이 안 됩니다. 여지껏 0.5배속으로 익숙해진 속도감을 박살내면서 등장하는 4배속 웨이브는 첫 연타부터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슬러터하우스의 베리파이어인 도기는 느리게 진행되는 프리드롭에서 4배속으로 전환되는 웨이브가 이 맵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구간에서만 10분을 넘게 헤매면서 이 콘텐츠를 때려칠까도 생각했던 개고생하면서 넘어간 곳은 더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뭔가 딱히 노래에 맞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순수 피지컬로 넘어간다는 느낌이었죠. 게다가 저 가시들이 제대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안 보이다 보니까 더 어려워진 느낌도 있었습니다. 여기 웨이브 연타는 처음엔 어려웠는데 연타 빠르기를 익히고 나면 생각보다 할만해졌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웨이브 타이밍에 암막이 되면서 타이밍 잡기가 엄청 빡세집니다. 자, 여기까지 저의 예상 레이팅은 9.3입니다. 이후 비행 파트입니다. 타이트한 간격이지만 4배속의 거의 일자 비행으로 구성되어 있어 할만합니다. 일자 비행 이후 바로 위로 올라가 상당히 좁은 간격을 지나가야 하는데 베리파이어인 도기는 여긴 그냥 운빨 이라는 코멘트를 남길 정도로 감을 잡기 힘든 구간이었습니다. 일자 비행 이후 볼 파트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제가 3특컷 낼 만큼 할만한 구간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의 예상 레이팅은 8.3입니다. 자, 슬러터하우스에서 가장 악명이 자자한 리버 파트입니다. 4배속 미니 웨이브로 이 간격을 저보고 하라고요? 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파트입니다. 일단 벽에 가시 데코를 기본으로 깔고 가면서 더 타이트해졌고 중간중간 톱니 배치로 동선에 혼란까지 줍니다. 이후로 나오는 건 4배속이라고 믿기 힘든 간격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악마 데코가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여기는 첫 번째 악마에 비해 엄청 쉬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미니 웨이브 트랜지션을 악랄하게 만들어놨고 그 뒤는 뭔가 갑자기 간격이 조금 넓어졌다가 바로 다시 타이트해집니다. 그 와중에 히트박스로 눈사람 그린 거 개킹 맞네.
자, 여기까지 저의 예상 레이팅은 9.2입니다. 리버파트가 슬로터하우스의 하디스트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웨이브가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웨이브가 끝나고 갑자기 등장하는 UFO 푸퍼팩, 그리고 거의 가시에 닿기 직전에 눌러야 하는 푸퍼팩까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웨이브 파트가 개인적으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기서 무려 20분을 헤맸는데 일단 길이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이 웨이브의 정루트는 이렇게 가는 것인데 이 거미와 이 가시 사이를 지나가는 클릭이 너무 비직관적이었습니다. 그 다음 웨이브를 꾹 누르다가 마지막에 한번 떼고 다시 툭 눌러주는 것인데 이 사이클 자체가 엄청 빠르게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이게 손이 늙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 게임풀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안 돼서 20분 동안 여기만 했거든요. 근데 여기 파트에 존재하는 푸퍼팩은 단 0개. 푸퍼팩이 없어도 난이도가 엄청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파트였습니다. 여기를 간신히 지나간 이후 타이탄 웨이브 두 번 넘어가지고 연타를 갈겨주시면 됩니다. 이후 쭉 타이탄 일자비행이 나옵니다. 35%대보단 간격이 넓지만 길이가 길기에 긴 집중력을 요하는 구간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의 예상 레이팅은 8.7입니다. 다시 웨이브 파트입니다. 짧지만 푸퍼팩 기본으로 두 개씩 장착한 구간들입니다. 이후 나오는 짧은 미니 비행엔 보정 가시가 있습니다. 무신코 평소 히트박스 생각하고 플레이하면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미니 웨이브 3연타가 등장하는데 여기도 간격이 살벌합니다. 이후 웨이브 3연타가 또 등장하는데 전 여기 처음에 연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침착하게 3번 누르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 3번도 진짜 어렵긴 합니다. 이건 디블럭이 있어서 앞에 3연타보단 할만합니다. 이후 웨이브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무지성 연타니까 지나가졌습니다. 이게 되네. 그리고 나오는 웨이브 간격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기 86%입니다 선생님. 맵 후반에 이딴 간격은 진짜 파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할 것 같은 간격입니다. 웨이브 끝에는 중력 반전 두 번을 넣어서 실수를 유도하는 듯한 게임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비행기는 육안으로 엄청 좁아 보이지만 히트박스 자체는 생각보다는 널널합니다. 그래도 어렵긴 해요. 여기까지 저의 예상 레이팅은 9.1입니다. 마지막 0.5배속 큐브 파트입니다. 처음부터 푸퍼팩 점프로 시작합니다. 착지 지점 맞추는 푸퍼팩이 또 나오고 마지막으로 푸퍼팩 다시 3연타로 맵이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 파트 예상 레이팅은 5.5입니다. 자, 이렇게 총 2528어템으로 프랙티스를 마무리했습니다. 전체적인 맵에 대한 총평을 내리자면 그냥 드랍 내내 상위권 웨이브 챌린지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맵 길이가 짧지만 순간 난이도가 워낙 압도적이고 일반인 수준에서는 거의 운에 기대야만 지나갈 수 있는 간격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큐브 파트 자체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드랍 파트 웨이브랑 합쳐지면서 큐브 파트도 덩달아 어려워지는 효과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슬러트하우스 클리어자 컬스드님은 슬러트하우스 큐브 파트를 지구상에서 가장 지루한 게임 플레이이자 터무니없이 일관적이지 못한 파트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러닝에서는 정말 일관적이어도 0%부터 시작됐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표현한 만큼 앞 큐브 파트가 이 맵의 난이도를 얼마나 올려주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기한 부분은 슬러트하우스가 8이라는 점입니다. 뭐야, 이거 젠지잖아. 어비스 오브 다크니스까지 밀리는 건 그러려니 싶었는데 덩달아 쿄우키한테도 밀리더니 저평가받았던 터널 오브 디스페어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8위에 안착했습니다. 사실상 취향 차이라 순위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한때 1, 2위를 다투던 아케로는 2위에 안착한 반면 라이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8위까지 데려앉은 슬러트하우스의 모습을 보면 참 처량해 보이긴 하네요. 어쨌든 이것으로 이번 야나문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엔 더 악랄한 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랑박!